개신나지 않나요? 짤방일 때 쉽습니다. 오늘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. 어떤 날은 그냥 병원을 갔다 와도 아무렇지 않은데, 어떤 날은 병원 갔다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.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. 자, 디프하다가 졸리면 아우 수면제 약발 뒤지네 하면서 그냥 침대 위로 갈라고요. 뭘 맞았는데 죽을 뻔? 이거 장비를 먹으면 피빌드나 뼈로 갈아탈래요. 죽으면 캐릭 갈아타고. 좋다 좋다. 근데 형님 이거 필드보스 하코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을건데 지금 이 구간에. 아 나 웨이 안 찍힘. 뛰어가야 돼. 미친. 가보긴 합시다. 소코는 타임어택이에요. 사람이 많으니까. 하코는 옛날부터 별로 없었어 사람이 필드에. 전 제가 하코 서버를 잘 알아요. 갔는데 볼츠 살아가지고 아무도 없을걸요? 진심임. 갔잖아? 살아있음.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을거임. 아니면 아무도 없든가. 어? 잡았어? 잡았다고? 아니 이게 사람이 없으면 안 뜨나? 아 진짜요? 하코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? 뭐지? 그럴 리가 없는데? 하코 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? 무슨 일이지? 내가 아는 하코 서버는 그러질 않는데. 와 템 많이 준다. 이게 옳게 된 폐지 아닐까요? D2랑은 다른 맛. 넘치는 폐지 중에 내가 쓸만한 폐지를 골라 잡아라. D2 느낌이랑 많이 달라요. DR2 좋아하시는 분들은 DR4에 정붙이기 좀 힘들어요. D2는 매직도 레어도 다 쓰임새가 있잖아요. D2랑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니까. 렉기 걸리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왜 이렇게 아파요? 살살 쏩시다. 어 신성장갑 나이스. 탈출을 해야 될 거가. 오 살았다. 살았죠? 어 그거 좀 있는 것 같아 영향. 죽으면 죽으라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 장착한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키우면 되죠. 어 죽으면 그만이야. 어 뭐야. 아 진짜요? 이거 야만 용사 코어템이에요? 오 야만을 키우면 될까? 나 파티 초대당했는데. 함께 하시고 싶으시대. 어쩔 수 없지 신나시니까. 하코에서 사람 보면 신나거든요. 와 템 많이 주긴 하는데 어떻게 고유가 하나도 없냐. 어? 어? 떠났어! 나 저 사람 믿고 한 번 더 소환했는데! 버림받았어!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다 이것이! 어? 아니 먼저 초대 줘놓고 1호기야? 우리 사이 이거밖에 안 돼? 아유 감사합니다 수호르님. 방송 너무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야, 나 위험하다. 그만하자, 이거. 와, 필드에 나 혼자 있다. 와, 군단 이벤트 혼자 있다. 이거 원래 인원수 많을 때 하는 건데. 시간 모자르다. 여기는 이제 혼자 하기 힘든가 봐. 2단계까지 어떻게 됐는데, 시간 못 따라가네. 컷! 와, 근데 노맛 진짜 개노맛이다. 와 예스노 맛인데요? 이러니까 안하지 군단에. 이 시간에 지옥물결 돌아서 막 그냥 어? 인벤토리 두 인벤 비었다 이거. 2단계 군단? 와! 아, 어, 지렸다. 김마골 배틀패스 50단계? 시즌마다 배틀패스 경험치에 돈을 쓰던 내가 경제보복 중? 저 디아블로4에 배틀패스 경험치 사는 데만 30몇만원 썼어. 아니 D2 한다고 D4를 안 해가지고 월정액 느낌으로다가. 나중엔 어떻게 된 줄 알아? 한 달로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싼데 하면서 그냥 삼.
그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뭐가 더 재밌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. 근데 최신 게임이다 보니까 최신 게임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과 재미가 또 있기는 합니다. 근데 D2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D4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박한 편이에요. 저는 디아 IP를 좋아하는 거지 어느 한 게임을 더 특출나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. 근데 소신발언 하자면 김마골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뭔가 크리에이터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도와준 친구는 디아4가 아니긴 합니다. 디아4로 꿈을 꿨지만 나에게 꿈을 이루게 도와주고 있는 친구는 디아4가 아니긴 해요. 힘쩔 수 없지. 오, 개신나지 않나요? 나 신나서 사망할 뻔함. 어느 게임이든 하코는 신날 때가 제일 위험하다. 방금 죽을 뻔했죠? 그래도 이번 시즌 진짜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. 저만 이런 평가라는 게 아니라 디아포 하셨던 분들 최근에 평가가 다 좋은 편이던데요? 일단 목팩이 많으니까 존나 재밌어. 잡는 맛 오직. 제가 배틀패스 53단계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게임의 재미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네. 왜냐면 돈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. 태초마을 가야되네. 오늘 디아포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 이거 98렙이 아니에요. 아까 캐릭터 이거는 스탠이죠. 이제는 레더 끝났으니까. 어디서 보더라 이거. 수지품에 있어요 이거. 하코 캐릭 졸라 웃기죠. 수지품에 있어. 행복한 김마골씨. 얘가 이제 디아포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캐릭터예요. 장비도 이제 안보이네. 원래 보였었던 것 같은데. 이게 시즌3 캐릭터. 이게 방금 뒤진거 60렙이네. 오늘 D4 여기까지! 슬퍼졌어요. 다음주에 헬요? 헬은 무슨 내가 헬 갔어! 내가 지옥을 가버렸어! 캐릭은 만들어놔야겠다. 캐릭터 생성할 때 랜덤 있지 않았나? 내 기억이 좀 이상한가? 나 이 머리 했던 것 같다. 아 있네 알키. 감사합니다. 맞아 랜덤 있었어. 우와 이거 뭐야! 개쎄보여! 도적이 아니라 야만용사 같은데? 이거 마음에 든다. 이걸로 가야지. 마골 2호기. 아 그렇게 됐습니다. 아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. 힘들어. 다음주에 해야겠다. 축복은 유지되는구나. 다행이네요. 근데 이거 보상받은 거 히드리그 마냥 이제 못 받네. 이거 다 강령술사가 들고 나른 아이템 됐구나. 아이씨 얘는 아예 맨땅이네 이제 보니까. 비약도 없고 골드만 있네. 태초마을이네 진짜로. 아이트 빈정상에서 못하겠네. 다음에 봅시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밤 되십시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씨 죽어서 짜증난 지금. 아 배틀패스 90단계 채우는 꿈을 꿨는데 꿈이었다고. 젠장. 마빠 마빠. 좋은 밤 되십시오.